이번에는 인도 뉴델리로 가봅니다. 27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발사 나심 알리 씨. 갑자기 고객의 머리에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. 머리카락이 다 타기 전에 빠르게 빗질을 해 불을 끄는데요. 고객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불타오르는데도 몹시 평온해 보입니다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가위가 아닌 불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태워 이발을 하는 이 미용 기술은 알리 씨가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. 라이터에 불을 붙이기 전에 가연성 파우더와 비밀 액체를 사용해 이발을 한다고 합니다. 그 비밀 액체는 알리 씨만의 영업 비밀. 위험해 보이는 이 방법에도 고객들은 오히려 불타는 느낌조차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. 정상적인 이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하루에 15명 정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 기술 덕에 알리 씨는 인도에서 유명인사가 될 정도로 화제라고 하네요. 27년간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더해져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변신. 저도 알리 씨에게 이발을 맡겨보고 싶어집니다. 지금까지 월드리포트였습니다.